조율은 피아노 기술자의 업무 중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인 업무이지만 가장 어려운 작업 중 하나입니다. 평생을 조율사로 일해온 기술자들도 조율 작업이 가장 어렵고 완성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연주회용 조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정확하고 더욱 견고하게 작업해야 하는 것이 연주 및 녹음 조율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연주홀에서는 건반 넘버 49의 A를 442Hz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12개의 평균율을 만들어내고 옥타브를 전개하여 전체적인 음정을 조율합니다. 조율은 평균율 조율법에 따른 이론을 바탕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물 흐르듯 하여야 합니다. 단3도, 장3도, 완전4도, 완전5도, 장6도, 단7도, 장7도 등 모든 음정에서 고음부로 진행할수록 같은 속도로 비트가 빨라지게 조율합니다. 이러한 비율이 깨진다는 것은 평균율의 기본 가치인 옥타브 12등분의 원칙이 훼손된다는 것이므로 확인을 거듭하며 진행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옥타브를 일정 간격으로 넓히는 스트레칭 작업을 하는데 이때도 등가속의 원칙은 변함없습니다. 유니즌 조율은 조율의 수학적 대입을 기본으로 하되 최대한 정확히 하여 음악적 공명을 끌어내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타연 진동부의 장력을 조율함과 동시에 듀플렉스에서의 공명하는 배음까지 포함하여 모든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정확한 튜닝핀 안정성을 부여함으로써 깨끗하고 울림이 있는 동음으로서의 음악적 가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조정과 정음이 완벽히 작업되어 있다면 정확하고 확고한 조율은 그 어떤 작업보다 피아노라는 악기의 음악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조명을 한 시간 정도 조명을 좀 조여서 스트링이 이렇게 조명 그 복사열에 어느 만큼 대표지게 이제 수십 년 동안 일해 오면서 나를 괴롭히는 건 그거였어요. 그 연주자 뭐 누구도 아니고 정말로 열심히 조율을 했는데 나가서 조명 받으면 유니즌이 싹 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사람 참 힘들게 해요. 현재 우리나라의 공연장은 조율 피치를 오케스트라의 연주 형태나 평균적인 조율 피치의 요구에 따라 기준 피치를 442Hz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440Hz나 많게는 445Hz까지 요구하는 연주가 있습니다. 연주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가능한 반영해야 하지만 피아노의 기능상의 저하로 이뤄질 수 있어 고민을 하게 합니다.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한번 피치를 올리거나 내렸다가 다음 날 다시 쓰려면 피아노가 몸살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을 때보다 그 견고성, 조율의 견고성은 뚝 떨어져요. 예,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안 해주고 싶은 거죠. 콘서트 기술자의 입장에서는
조율 피치를 변경하는 거는 사실 조율을 숙련되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요. 이게 메카닉 쪽으로 옮겨가면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현을 조였다가 풀었다 하는 과정에서 파단점이 빨리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꺾여져 있는 부분이 계속 움직이면서 현을 갉아먹는다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피아노가 빨리 노화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조율의 안정성이 조금 후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이 변화를 시키면 시킬수록 연주 때, 녹음 때 빨리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정 피치로 해서 많이 조율사들은 이해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연주자가 원한다면 해줘야죠. 서로 기분 문제도 있고 서로의 어떤 그런 연주 조율사는 물론 이 피아노를 위한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그 연주회의 연주자를 최대한 안심시키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또 이런 그 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접근을 하고 연주자한테 양해도 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피아노 제작사들이 콘서트용 피아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씩 구조를 변경해가며 연주 역량의 극대화를 위해 발전하고 노력해왔습니다. 어떤 제품은 현의 장력을 높여서 깊고 웅장한 울림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또 어떤 제작사는 건반으로 전해지는 에너지를 극대화시켜 규모가 큰 연주홀에서도 충만한 울림이 전해지도록 품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피아노 제작사들은 그들만의 조정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주용 피아노의 조정은 이런 제작사들의 설계 매뉴얼대로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상적인 터치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에너지를 이만큼 쏟았는데 이게 이렇게 반응이 되느냐, 그렇게 반응이 될 때 방해 되는 요소는 없느냐, 이게 저희가 터치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터치가 그 자유스럽게 우리가 에너지를 이만큼 준다고 했을 때 이만큼 반응이 하고 그거에 맞춰서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가장 이상적인 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볍다 무겁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한데 일정함이라는 요소만 갖춰진다 그러면은 일정하게 가벼운 것 그리고 일정하게 무겁다 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정 작업은 연주상의 평균치를 반영해 작업자의 감각적인 해석으로 작업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 작업은 연주 능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정밀하게 행하여져야 하고 과하거나 모자람 없이 균일하게 작업되어져야 합니다. 연주자는 액션의 메커니즘을 알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건반에서 오는 느낌을 기초로 연주하기 때문에 테크니션도 수치를 기준으로 작업하되 각각의 작업마다 손끝에 전해지는 감각을 느끼며 작업을 할 수 있어야 연주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반의 요소를 봤을 때 건반 자체의 무게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누르는 데 있어서 그거를 얼마나 센서티브하게 그걸 느끼면서 그 무게를 느끼고 손가락에 반응을 해주느냐의 문제인데 그 우리가 굉장히 파인 무브먼트라고 그러죠. 굉장히 미세한 동작을 표현할 때 있어서는 그 직접 허공에서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 어떤 매개체가 있어서 그거를 느끼면서 그 매개체로 하여금 이렇게 조정을 하게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액션과 건반 조정의 확인이 되는 최종 작업은 애프터 터치 작업입니다. 모든 조정이 잘 되어 있다면 손끝으로 느끼는 애프터 터치의 양이나 떨어지는 감각이 일정합니다. 레드오프 시 건반에서 현과의 간섭 없이 떨어지되 최대한 현과 가까운 위치에서 이탈되도록 하고 잭이 로라에서 벗어날 때 마찰감을 최소화해야 하며 스프링 텐션은 충분하되 건반에서 강하게 흔들리는 감각이 느껴지지 않게 조정하고 백스톱 조정 시 너무 가까워서
강한 탁원에서 백책을 해머테일이 긁고 올라가지 않게 하며 너무 멀어서 연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적정선에 조정합니다. 애프터터치는 떨어지는 양이 많아 허공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거나 너무 가까워 덜 눌린다는 느낌이 아닌 깨끗하고 확실한 감각이 느껴지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연주자 입장에서는 그 쇼팽의 뭐 어떤 아르페지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세하고 그 소리가 나긴 나지만 절대로 튀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그 포인트 자체가 그 어느 정도 너무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이게 컨트롤하는 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게 그 너무 낮아져 버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탈하면서 소리 알맹이라고 하잖아요. 그 알맹이 감을 표현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능적으로 쭉 조정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사이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얘를 조금 비틀고 저기를 좀 비틀고 이렇게 해서 그 느낌을 통해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만들고 기본적인 조정을 통해서 기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손끝에 걸리는 감각적인 무게나 어떤 편안함, 질감 같은 것들 다시 개선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보면 선이 어떨 때는 이렇게 아치가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되고 왔다 갔다 해요. 그거는 그 피아노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적인 것들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니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감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피아노에서 수행되는 모든 작업은 일정한 작업 주기가 필요합니다. 매 연주시마다 조율이 필요한 것처럼 수시로 조정하고 체크하여 준비되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연주용 피아노의 대명사인 스타인웨이에서 제시하는 매뉴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촘촘하고 체계적입니다. 연주장마다 사정이 다르고 테크니션의 생각이 다르므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관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준을 좀 엄격하게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크게 조정하는 거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사실은 기술자는 연주 때마다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주 때마다 체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래서 가장 많이 변하는 거는 항원항습 시설이 잘 안 됐을 때 그때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항원항습실에 있다가 호흡으로 악기를 꺼냈을 때 겨울이나 여름에 온도차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섬세한 거는 연주 때마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데 크게 한 번씩 하는 거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면은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피아노에서 사용되는 각종 페달도 정밀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시프트 페달과 댐퍼 페달은 연주자의 연주 테크닉에 큰 확장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프트 페달이라고도 하고 우나코다 페달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많이 가게 해달라는 사람 아주 조금만 가게 해서 세 줄을 다 때리도록 해달라는 사람 그때마다 이제 그 주문이 들어오면 가서 조정을 재조정하고 본인 이제 테스트해서 합격을 해야 되고 그거는 그리고 페달도 라우드 페달도 밟자마자 왕 울려줘야 좋은 사람이 있고
조금 늦게 이렇게 해야 좋은 사람도 있고 그 취향이 다 사람들 식성처럼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것도 그 우나코로다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음색의 변화. 그 두 줄을 치고 한 줄을 치고 뭐 이런 세 줄이냐 두 줄이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색의 변화. 그렇기 때문에 그 또 쾌머가 그 약한 부분이 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색이 완전히 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음색이 변할 때만 써라. 그리고 그 악보상에도 우나코로다 같은 경우는 UC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정말 딱 그 포인트, 음색이 완전하게 변해야 되는 포인트에만 써라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연주자도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 분들한테 있어서는 저도 그 후자에 지금 적극적으로 쓰는 편에 속하는데 일단 가장 큰 이점은 다이내믹 레인지가 좀 넓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음색이 훨씬 더 음색이라는 게 그 단편적으로 어느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음색이 변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변할 필요가 없어 이런 타기보다는 그 말하자면 뭐 마디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색깔이라든가 음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므로 해서 그 색깔을 훨씬 더 다양하게 해주고 표현은 훨씬 더 다양하고 그 다채롭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싶어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저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 예민함이라는 것은 그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다 언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란 것도 노랗다, 정말 노랗다 이거보다 누리끼리하다, 그 노란 빛이 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정도로 더 표현법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의 감정도 그렇지만 이게 기쁜 거일 수도 있는데 더 기쁠 수도 있고 어느 정도까지만 기쁠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페달을 씀으로 해서 댐퍼 페달을 씀으로 해서 완전하게 다 섞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좀 섞일 듯 말 듯 끊어지는 걸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섞이지만 완전히 섞이는 거는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그 연주자가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예민하게 얼마만큼 에너지를 요만큼 발의 에너지를 이만큼 기울였을 때 이렇게 반응이 되고 이렇게 하면 더 다르게 반응이 되고 요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터치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요구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싱 작업은 울림의 기초를 둡니다. 제작되어진 피아노의 울림은 제작사마다 특징이 다르고 같은 제작사의 같은 모델이라도 타고난 울림은 다릅니다. 사운드보드와 크라운의 상태가 다르고 각 음역 섹션별로 타고난 울림이 다르므로 전체적인 울림 중 중간 영역에서 표본을 정하여 고른 소리가 나오게 작업을 합니다. 몇 개의 현에서 큰 울림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하면 작업을 하여도 울리지 않는 구간에서는 기준을 벗어나 작업을 하게 되고 장기적인 품질에서는 오히려 나쁜 작용을 하곤 합니다. 음향이 밝은 홀은 소리를 조금 더 감싸는 소리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소리가 울림이 좀 작은 데는 윗배음이 좀 많게 약간 범위에서 하는 거지 이것을 확 바꾸고 그렇게는 좀 다른 부작용이 따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주자는 홀에서 나는 소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자기가 피아노 앞에서 직접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많이 바뀌면 홀 음향하고 상관없이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 안에서 약간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브라이트하게 하는 거 주로 레드업 드롭을 위주로 조정을 해가지고 일단 볼륨을 만들어야 돼요. 레드업이 멀면 아무래도 볼륨이 이제 적게 나고 그래서 레드업을 최대한 가깝게 그러면
내답이 올라가면 따라서 드롭도 올라가 낮아지니까 따라서 드롭도 올라가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소리를 좀 얻어내는 편이고 뭐 정 안 되면 뭐 리들링을 좀 하죠. 그리고 또 샹크 쪽을 반대쪽을 하면은 약간 좀 멍하게 돼요. 반대쪽도 타연점에서 1시에서 2시 방향 그 사이만 해주면은 소리가 또 알찬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앞쪽 리들링은 페스너 위아래 주로 거기를 근데 이제 그 위쪽을 해도 효과가 나는 수가 있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붕붕거릴 때가 있죠. 연주용 피아노를 정음하는 작업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이 수반됩니다.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업하였어도 결과가 다르게 표출되고 홀의 크기나 음향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확립하고 연주를 거듭해가며 다양한 평가를 반영해 수정하여야 합니다. 같은 피아노를 연주자마다 다르게 느끼고 때로는 아주 반대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게 건강한 피아노다. 열려있고 울림이 만들어지는 피아노다. 그렇지 않은 피아노다라는 거는 바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울림이 여기가 조금 있는데 여기는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울림 열린 피아노.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곧이 서있고 그대로 에너지가 그대로 소화돼가지고 뻗어나가는 피아노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피아노다. 그거는 너무 확실하게 바로 판가름되고 사실은 제가 얘기한 건강하고 좋은 피아노는 제가 만나는 피아노의 1%가 될까 말까요. 사실 모든 건 사실 다 막혀있어요. 소리가 뚫려있는 동시에 모든 어느 정도 고르게 됐다. 그러면 연주자가 그때부터는 연주자의 몫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피아노를 만나면 모든 거 이제 제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잘 되면은 선생님의 만드신 거고요. 오늘 연주가 안 되면 그건 제 탓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연주장의 피아노는 가장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상태로 조정, 정음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테크니션은 분석적이며 확고한 자기 기준이 필요합니다. 조율사는 아름다운 피아노 음악을 준비하는 주체이면서 연주자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